보면은 뭐 이제 10억 원까지 최대치가 이제 10억 원이라는 건데 이 귀순병사가 어떤 정보를 내놓느냐에 따라서 저 금액은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요. 자, 이 보면은 황성준 의원께 이 질문을 드릴게요. 이 귀순병사가 이 추격조가 총을 쏘지 않습니까? 그런데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서 총을 쐈어요. 그래서 총상을 입었습니다. 근데 역설적으로 가까운 곳에서 총을 맞아서 이 귀순병사가 사망하지 않았다.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근거가 있는 네, 얘기입니까? 그럼 뭐 근거가 있는 게 거의 정확한 아, 얘기입니다. 이게 그렇습니까? 꼭 가까우냐 아니냐 문제가 아니라요. 총알이 관통을 했느냐 박혔느냐 문제인데요.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관통을 한게더 위험한 줄 아는데요. 이게 더 위험합니다. 이유가 뭐냐면 일반 상식적으로 하면요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칼로 찔렸다가 뺀게 위험한지 아니면 칼로 찔렸는데 칼이 부러져갖고 그 안에 남은 것이 위험한지를 생각해 보시면 아시고요. 근데 총알이 이렇게 쭉 나가는 게 아니라 돕니다. 아, 그러니까 돌아요. 방선에 있어서 네 바퀴 도는 게 있고 여섯 바퀴 도는 게 있는데 돌기 때문에 총알이 잘못해서 이제 물론 이제 심장을 관통한다든지 이 두뇌를 급소를 맞으면 관통하면은 즉사를 하죠. 근데 다른 곳을는 차라리 관통을 해버리면 그때 충격을 받고 마는데 예를 들어 내장 같은데 총알이 들어오면 어떤 현상까지 일어나냐면 잘못하면 이게 뚫면서 그 내장을 타고 들어가면 다 휘죽거리는 경우들이 생겨요. 그래서 저도 맨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는데 많은 그 이제 그뭐 종군 경험 을 해보면서 부상병들을 보니까 그야말로 제일 좋은 것이 물론 총을 안 맞는 게 제일 좋지만 그럼요. 만약에 맞은 바에는 그냥 앞에서 딱 관통을 해버린 거 급소가 아닌데 관통해버린 경우가 제일 괜찮은 상황입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이어서 저희가 뭐 이제 귀순병사 얘기까지 해봤습니다. 좀 전에 전해드렸죠? 이제 일반 병실로까지 옮겨졌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렸고요.